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캉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쿠션은 바로 투쿨포스쿨의 아트클래스 스튜디오 드 땅뜨 글로우 커버 쿠션인데요. 오늘 처음 리뷰하는 것이 아닌 제가 써보고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가지고 온 제품입니다. 물론 광고 아니고요. 커버력과 밀착력이 굉장히 좋으면서 지속력도 아주 준수한 편이에요. 색상도 다른 제품에 비해 좀 더 화사하고 뉴트럴 톤으로 나와서 저에게 아주 찰떡같이 잘 맞았던 제품입니다. 그럼 직접 한번 발라볼까요? 우선 이 제품은 약간은 도톰하게 발리기 때문에 쿡 찍은 퍼프를 볼 양쪽에 한 번씩 덜어낸 뒤에 블렌딩 해주세요. 한쪽 부위를 한 번에 다 펴바르기보단 소량만 묻혀서 레이어해서 바르는 것이 이 쿠션을 바르는 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에 밀착력이 좋지만 쿠션으로 여러 번 두드렸을 때 밀착력이 더 좋아지는 느낌이라 소량으로 정말 여러 번 두드려주면 착 하고 피부에 달라붙습니다. 전 컨실러를 바르는 대신에 이렇게 가리고 싶은 코 주변 부위에 한 번 더 얇게 퍼발라주었어요. 무조건 얇게 여러 번 톡톡톡 정말 정성을 다해 두드려주세요. 자, 비포와 애프터 한번 보실까요? 글로우 쿠션이라도 전체적으로 물이 흐르는 느낌이 아닌 보송하게 마무리되지만 윤광이 도는 표현이 완성돼요. 건성인 저에게도 건조하지 않을 만큼 속은 촉촉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쿠션만 다 깔아둔 상태인데요. 이제 또 지속력 테스트를 당연히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대략 한 6시간에서 8시간 후에 제 모습을 다시 보여드리러 올게요. 네, 여러분 지금 화장이 다 끝났는데 딱 봐도 보이겠지만 볼터치와 쉐이딩 그리고 파우더 처리 아무튼 피부에는 다른 걸 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쿠션 바른 거 하나로만 갔고요. 컨실러 덕후인 제가 컨실러를 포기하고 갔는데 그래도 벌써 저는 이 커버력이 저한테는 너무 딱 좋은 수준이라서 이 볼 쪽에 되게 뭐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밥만 얼른 먹고 엄마랑 잠깐 외출을 하고 저는 카페 같은 데 가서 편집을 조금 하다가 들어올 예정이에요. 그럼 조금 이따 만나요. 네, 여러분 저는 지금 외출을 하고 집에 온 지 한 2시간, 3시간, 2, 3시간? 네, 지난 것 같은데 일부러 최대한 오랫동안 뻗딩기다가 게다가 사실 저는 그렇게 집에 오자마자 막 빨리 씻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피부에 좋지 않다는 것도 알고 빨리 씻어내는 거 알지만 그냥 저는 그런 그 부지런한 스타일이 안 되나 봐요. 지금 현재 시각은 11시고요. 제가 아까 2시 반에 영상을 찍고 나갔으니까 한 8시간 반 됐죠? 네. 8시간 반 정도 지난 뒤에 지금 지속력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쿠션 외에 컨실러, 그리고 파우더 처리, 그리고 블러셔나 쉐이딩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완전 쿠션만 딱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수정 화장은 한 번도 하지 않았고요. 지금 립이 조금 지워져서 립만 살짝 수정하고 눈가 번진 것만 약간 지워준 상태예요. 유분기는 군데군데 올라왔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코 옆에 부분과 콧망울, 그리고 코 옆에도 살짝 끼임은 있고요. T존 같이 턱과 이마 같은 데는 살짝 번데거림의 그런 유분기는 올라왔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뭉친다거나 모공 사이에 막 껴서 정말 더러워 보이는 그런 무너짐이 아니라서 보면은 이쪽 코가 조금 더 많이 지워지긴 했어요. 네, 여기 군데군데 살짝 지워진 게 보이고 여기 오른쪽 볼에 제가 한 화농성 여드름이 3, 4개 정도 올라와서 울긋불긋 했는데 아까보다 조금 지워진 상태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그렇게 막 뭉치면서 그렇게 더럽게 무너진 것 같진 않아서 만족스럽고요. 그리고 다크서클 부분은 살짝 이렇게 보이기 시작은 했어요. 거의 8시간 반이 지났는데도 다크닝 현상이 거의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그냥 화사함이 계속 유지가 됐고요. 또 하나 이 쿠션이 제가 정말 마음에 든 게 정말 색상을 기가 막히게 아주 예쁘게 잘 뽑았어요. 저는 같은 밝기의 색상이라도 조금만 약간 어두운 옐로우 톤이 섞이면 얼굴이 되게 급 칙칙해 보이는 그런 피부를 가졌어요. 그래서 물론 옐로우 베이스의 쿠션도 쓰지만 확실히 좀 내가 오늘은 화사해 보이고 싶다. 오늘만큼은 내가 조금 완벽하게 화장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날에는 핑크 베이스의 쿠션이나 파운데이션을 고르는 편이거든요.
이 1호 포슬린은 정말 저에게 찰떡같이 예쁘게 달라붙는 그런 쿠션 색상이라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보통 커버력이 조금 좋은 쿠션들은 두껍게 발리면서 약간 뭉쳐서 지워지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제가 그렇게 발라서도 있겠지만, 커버력이 좋은 쿠션 중에는 무너짐이 굉장히 깔끔한 편이에요. 게다가 저는 파우더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유분기가 올라왔는데, 정말 유분이 저보다 더 많이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파우더 처리는 한번 꼭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말 극지성, 유분이 정말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나 코 옆에 끼임이 굉장히 심하신 분들은 조금 좋아하진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조금 건성이신 분들 중에 너무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보다는 조금 커버력이 또 있고 약간 피부 화장을 한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쿠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추천드리는 그런 쿠션이에요. 제가 오늘은 일부러 이 지속력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딱 쿠션만 발랐는데 조금 매티파잉이나 이런 모공 사이사이에 메워주는 아니면 유분을 미리 잡아줄 수 있는 베이스를 먼저 깔아준 다음에 쿠션을 덮고 그 위에 파우더 처리까지 한번 하면은 훨씬 더 유분기가 많이 잡히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더 더워질 테니까 꼭 그런 방식으로 쿠션을 깔아주면 더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꼭 기억해 주셔야 될게 절대 절대 많은 양을 한 번에 다 깔려고 하지 마시고 소량 나눠서 소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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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레이어를 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아트클래스의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아트클래스 스튜디오 드땅뜨 글로우 커버 쿠션 1호 포슬린 색상을 리뷰를 해봤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리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제품이 있으면 아래 댓글에 꼭 남겨주시고요. 제가 다는 하지 못하겠지만 그중에 골라서 최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보는 걸로 할게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전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